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생방송 제주엔 진행을 맡은 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매년 7월 11일이 인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그래요. 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한 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이게 정말 거국적인 차원의 산하제한 캠페인이 있었는데 참 정말 시간의 흐름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데 최근에 어느 마을에서 1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네.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탄생 축하 현수막이 마을에 걸렸을 정도로 요즘 아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와, 현수막까지요. 그러게요. 근데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행복해지는 소리인데 앞으로 더 많이 듣고 싶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게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자 역할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정말 뭐 인구의 날 맞아서 아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방송 제주엔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는 제주의 다양한 길에서 맛과 멋을 어떤 지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 길엔 시간입니다. 네, 자연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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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주의 새로운 길을 그려나갈 제주엔 이 길엔 네. 좌현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언제나 넘쳐야죠. 오늘은 어떤 길로 다녀오셨어요? 요즘에 칙칙하고 비 엄청 많이 오고 있잖아요. 네, 많이 습하죠. 그런데 이런 날씨에 뭐 먹으러 갈까? 어디로 놀러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고민까지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제가 나왔잖아요. 어떤 곳을 다녀왔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하나, 둘, 셋. 어린 형국 오늘 두 번째 또 나왔네요. 이번 주에 또 봐도 또 낯설네요. 그러게요. 볼 때마다 낯선데 이게 일종의 좌현국 씨의 타이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도 어색합니다. 와, 또 역시 다양한 걸 먹고 왔네요. 네.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여기군요. 여기 중산간동로에 탐방 왔습니다. 여기는 부자읍 송당리. 오름도 굉장히 많고요. 너무 이쁜 동네죠. 1만 8천 신들의 고향이자 초록의 숲이 살아 숨쉬는 마을 송당마을을 찾았는데요. 신들의 고향이죠. 오늘은 송당마을을 가로지르며 이곳의 맛과 멋을 책임지고 있는 중산간동로로 출발해봅니다. 자, 선생님 소개할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이곳입니다. 정말 이쁜 거리가 있는 이 부자읍 송당리에 왔는데 금강산도 19경이라고 먹고 시작해야죠. 먹어야죠. 정말 맛집. 송당에 맛집들도 많이 찾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빵집도 많고 맞아요. 이곳은 관광객은 물론 제주도민에게 인기 있는 맛집 중 한 곳인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우럭 정식입니다. 무슨 정식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궁금하시다고요? 저게 지금 우럭이에요? 그 인기 비결은 바로 이것! 우럭 튀김에 있습니다. 우와, 한 마리? 두툼하고 싱싱한 우럭을 통으로 튀겨내 바삭함을 더해주고 짭조름한 간장 소스로 간을 더해주면 누구나 좋아할 우럭튀김 완성! 양념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우리 또 사장이 직접 와서 자, 골라 드시다가 안 잘린 거는 잘라 드셔야 되고. 아니, 사장이 박력이 넘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정식입니다. 야, 이게 우럭! 우럭을 어떻게 튀길 생각을 하셨습니까? 먹다 해먹다 보니까 맛있어? 예, 생각이 나가지고 보통 우럭하면 조림도 있고 회도 있고 탕도 있고 보통 이렇게 먹잖아요. 그 많이 그렇게 해먹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튀겨버렸어. 그게 됐어요. 원래 튀김을 좋아하세요? 아, 좋죠. 아이고, 야, 그러면 이 우럭 튀김, 우럭 조림, 우럭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럭 정식인데
이걸 먹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 아까 이게 슬쩍 들으니까 예. 큰 가시만 빼서 다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 보시면 예. 드시다 가운데 보시면 굵은 뼈 있어요. 아 굵은 뼈. 네 굵은 뼈. 네. 그거 이제 그것만 골라내고 드시면 돼요. 야 요런 네, 굵은 거. 요런 굵은 거 먹을 수 있어요. 그것만 골라내시고. 이게 왜냐 튀기니까. 맞아요. 그러면 튀기니까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을까요? 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머리 바로 밑에. 아 뭐? 그렇지 아가미 딱 붙은데 그 볼살. 네. 뭐 요런 거. 예 네, 맛있. 요런 느낌. 먹을게요. 어떤 맛일까요? 뭐 드세요? 사장님 너무 흐뭇해 하셔. 고소한 맛이 나죠? 그런데 이게 튀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이제 촉촉한 느낌도 있어. 그렇지. 뭔가 코다리 조림 같은 느낌도 있고 와 고소하네요. 비린맛도 하나도 없고. 비린내는 전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편안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많이 드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게 양파를 보통 우리가 요리를 하면 양파를 푹 익혀가지고 달달한 맛이 나오게 이렇게 보통 양파를 익히는데 거의 생양파 식감이 좋을 것 같네요. 생양파예요, 생양파. 와 이거 독특하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양파가 굉장히 많으니까 양념이 좀 강렬해 보일 것 같아도 씹다 보니까 슴슴해져요. 거기에다가 생선에서 나오는 그 고소한 기름 있잖아요. 이거랑 섞이면 또 더욱 순수한 맛이 나는 거죠. 우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우럭튀김의 매력은 바로 소리를 들려드릴까? 캄! 와, 뭐야? 저거 소리. 지느러미? 네? 와, 지느러미 다 버리게 되는데 저게 정말 맛있어. 정말 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네. 너무 고소해. 정말로 정말 밥을 부르는 맛이더라고요. 왜 우럭튀김이 아닌 우럭 정식을 메뉴로 해두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 그릇도 두 공기 먹었습니다. 와. 맛있는 건 이렇게 비벼줘야 더 맛있다는 사실 한국인이라면 자들감 공감하시죠? 나영구 씨가 맛있을 때는 저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의 이 인간. 그래요. 사실 여기가 맛집이라고 해서 줄 서서 들어간 곳이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한 줄 평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도민인 좌 선생도 한 시간은 줄 설 수 있다. 한 시간? 아니, 한 시간 참아야죠. 저 맛보려고. 강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이번 장마가 유난히 더 길게 느껴지는 건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오락가락하는 비 탓에 제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구경도 잘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아 분위기 있어요. 이게 어느 카페예요 진짜? 아 저 눈빛 뭐예요 네. 진짜? 우수 현곡. 비가 안 오는 날도 좋지만 비 오는 날 더 좋은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구적 군산간 동네의 한 카페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 찍기 좋겠던데. 이곳 군산간 동네에 비가 오면 오를 만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정말 소리가 달라. 저의 텐션이 이렇게 부드러우시네요. 부드렁부드렁. 이곳이 유명한 이유가 단순히 풍경만은 아니겠죠. 바삭한 귤피로 제주의 향이 더해진 이 집만의 시그니처 커피를 소개합니다. 와 신기하네요. 커피인데 귤? 커피를 먹는데 귤이 씹히네요. 야 이거 독특한데? 밑에 귤피가 씹혀. 비 오는 날 상큼한 시그니처 커피와 함께 몽환적인 제주의 숲을 느낄 수 있는 곳. 와 저거 인생샷. 와 많이 건졌습니다. 인생샷. 수사 바꿔야겠네. 덕분에 제가 이날 인생샷 그대로 찍었잖아요. 커피 한잔 참 먹으면서 이 비를 느끼는 그 멍 때리는 그거 좋잖아요. 와서 책을 좀 읽어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분위기 있습니다. 이 포토존이 대단하네요. 불쾌지수 높은 장마 기간 운치 있는 이곳에서 또 다른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비바람도 저의 열정을 막을 순 없죠. 다음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긴 또 송당에서 나는 건강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 바로 송당 상회인데요. 2017년도부터 운영해온 송당 마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비자시아, 동백, 오일 등 다양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송당에 왔는데 먹기만 하고 갈 순 없잖아요. 이 송당에 자연이 싹 모여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여기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당 상예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나는 뭐 자연 식품 같은 것도 팔고 나물 뭐 그런 것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지금 다양한 제품들이 막 있는 것 같은데 아몬드 도토리? 아, 이거 정말 독특했어요. 이거 비자우다. 비자? 아. 예. 강우량이 많고 직사일광이 강해 비자나무가 성장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 송당리. 송당리에는 최대 규모의 비자나무 숲인 비자리 노이치에 있는데요. 네, 비자 열매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이게 비자 씨앗이에요, 이게. 와, 그러면 이걸, 이건 그냥 아몬드 먹듯이 먹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껍질에 이거 영 깡내 먹으면 됩니다. 아, 이렇게? 예, 이빨로 해도 되고 손으로 영 깡 먹어도 되고. 기름 짜네. 아, 기름 짜가지고. 그냥 영 깡. 뭐가 영 깡 먹으면 됩니다. 아몬드 같기도 하고. 뭔가 바삭바삭한 느낌은 아닌데. 고소합니다. 아, 여기서 기름을 빼요. 이제 옛날에는 막 약 어서나 쓰기에는 막 배추, 아, 약으로. 예, 그런 식으로 했네.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요게 이제 화장품 원료로 들어갑니다. 아, 화장품 원료로 이게 제주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쪽에 송당이 다 나오는 거래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판매도 하시고. 예, 저희가 송당 상해라고 해가지고 저희 분녀회 회원 저기 위주로 해서 이걸 운영했습니다. 당신 이제는 이제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 해가지고 마을하고 같이 행은행에 마을에서 이제 같이 전부 다 이제는 회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제 회원을 늘려갖고 이제 마을에서 운영했습니다. 마을에서 예. 수익사업도 늘어나고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마을 청년들도 좀 많이 이렇게 뭐 예. 유입도 되고. 맞습니다. 마을 기업으로 몸집을 더욱 키워 송당마을과 송당마을의 특산물을 알리고 있는 송당상회. 제주도 내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면서 마을 알리기에 더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신하들의 시작점이자 초록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송당리. 기다림도 여유로 다가오는 이곳이라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모든 곳이 낭만 넘칠 것 같은데요. 낭만 가득한 송당리에서 여러분만의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이 길엔 네. 송당리로 다녀오셨네요. 이 송당리가 요즘 굉장히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들이 아, 많잖아요. 맞아요. 예쁜 카페도 많고요. 오름들도 많고. 아, 근데 저는 사실 요즘 계속 비가 오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니까 아, 좀 나중에 날씨 좋을 때 가야지 이렇게 미뤄뒀는데 이거 계속 미뤄둘 이유가 정말 일도 하나도 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맑으면 맑은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굉장히 네. 운치 있고 좋은 곳이 송당리예요. 네. 빨리 가서 즐겨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정말 맛있게 드셨던 그 우럭 정식.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럭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 회도 좋아, 아. 조림도 좋아. 지금 튀김이야. 이야. 숨 넘어가시겠어요?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 맛이 없을 수 없는 게 이게 우럭인데. 그리고 좌영국 씨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한 시간을 기다렸다고. 아, 근데 좌영국 씨가 한 시간을 기다릴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더 먹고 싶은 거야. 아, 우리 그러니까. 또 우리 또 현지인 또 제주도 사람들은 또 기다리는 걸 잘 못 싫어하죠.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제가 우리가 딱 찾아간 곳 시간도 딱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시작하자마자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이걸 줄을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먹어보는 순간 하하 그 기다림의 그 지루함이 싹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찬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 진짜 맛있어 보였고 네. 저도 가서 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기다리고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다녀왔던 카페. 네네네네. 이 카페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이 시그니처 커피도 너무 맛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뷰가 와 정말 숲속에 들어온 것처럼 사실 이게 장마철에는 예쁜 사진 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이 프로필 사진을 잘 안 바꾸게 되는데 여기 다녀오면은 바로 이 프사 바꾸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곳의 음료도 그 요즘에 그 아이스티에 그 샷을 추가해서 먹는 게 유행인데 아샤츄. 네, 아샤츄. 네. 그런데 이제는 아샤츄 말고 귤샤츄. 이게 또 귤피차에다가 샷을 추가해서 먹는 귤피차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귤샤츄. 고소한데다가 상큼한 맛이 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뷰 맛집, 이거 포토존, 저 아까 그 사진 많이 건졌잖아요. 네. 이런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강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마을 기업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 우리가 비자나무 열매를 보는 것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을 기업이 운영하는 곳들을 찾아보는 것도 마을을 좀 활력을 좀 되살리는데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신화가 살아있는 마을 송당리의 중산간 동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좌영국 씨,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 곳곳의 생생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현장 N 시간입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우리 정종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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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현장 곳곳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정종우입니다. 네. 현장엔 정종우가 있죠. 현장엔 정종우죠. 어딜 다녀오셨나요? 우리 제주 곳곳 현장에는 참 다양한 현장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요, 문화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 더 특별한 건요, 일본에서 엄청난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다 해가지고 꼭 그 첩보를 듣고 얼른 갔다 왔거든요. 네. 궁금하시죠? 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단독 전거를,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터님,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조선의 통일 터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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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극단 도울 대표 김기강이라고 합니다. 예, 제일동포 3세입니다. 일본에서 영국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고맙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사카를 무대로 펼쳐지는 극단 도울의 신작 이카이노 삼촌의 깃발, 제주 공연 현장으로 가보시죠. 공연 당일 리허설이 한창인 제주 학생문화원을 찾았습니다.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연습 중인 사람은 김기강 배우 한 명뿐. 연극 이카이노 삼촌의 깃발은요, 4.3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제일 제주인들의 삶을 그린 1인극인데요.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김기강 배우의 노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1인 다역이에요. 이번에 이 작품은 4.3에 관한 그 자료 그리고 동상 다큐멘터리 많이 보고, 그리고 특히 제일동포 입장에서 그 생각하는 이야기 그리고 자료 많이 공부했습니다. 연기뿐 아니라 직접 극본을 쓰고 연출까지 1인 3역을 하는 김기강 대표. 연극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제주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남달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리허설 때 뵀던 모습과 또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극단의 이름이 돌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제주의 돌, 뭐 어떤 연관이 좀 있을까요? 제가 그 일본에서 활동을 하니까 거의 일본 말로 일본 친구랑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름이야말로 내 루트,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인 제주도에서 뭔가 그 뽑자라고 생각해서. 우리 제주어가 잠깐씩 나왔어요. 제일 제주인 3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한라와 당나가 사줬어. 아주 옛날에 노리페 한라산에서 함께 활동해서 그때 선배끼리 하시는 제주어가 너무 이뻐서 저도 쓰고 싶다고 해서 잘은 못하지만은 느낌으로 대본에 놓고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네. 제일 이쁘고 좀 마음속에 좀 밥 먹고 싶을까? 밥 먹어 수가가 나왔습니다. 역시 안부 인사로 딱이죠. 극단 돌은 배우 김기강 씨와 함께 두 명의 단원이 활동 중인데요. 스텝이 많지 않다 보니 음향의 조명, 자막까지 역할이 막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허설 전부터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던데 오늘 이 공연에 맡은 역할이 어떤 거예요? 극단 돌이 지금 단원이 셋이에요. 네. 배우 김기강, 그리고 내가 권기자고
음향이 저 황유자인데요. 네. 저는 그 배우의 꽃을 합니다. 야, 뭐 전촌으로 네. 그냥 네.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배우 이외의 꽃을 굉장합니다. 제일 동포 시선으로 쓴 사삼을 여기에서 무대에 올리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이걸 준비를 하느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비록 오늘은 1인극인데 1인극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힘이 오늘 무대에 올라간다 그런 기쁨과 뿌듯함들이 가득 차 있어요. 책으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반가운 손님도 찾아왔는데요. 놀이패 한라산으로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김수열 시인입니다. 다른 일본 안에서도 이렇게 사삼을 알리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런 결과가 혼자 이렇게 힘든 1인극 작업을 만들어서 다시 역으로 일본에서 제주까지 와서 제주도민들을 만나고 있지 않나. 참 그렇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아왔는데요. 일본인 관객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디서 그 일본 말이 들리길래 얼른 달려왔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는지 궁금해요. 기간찬노 응원 してますけど 4.3 事件について 知ってそのことをやっぱりチェジュ도で肌で感じたいと思ってきました。 일본 분이 제주 사삼에 대해서 왜 궁금해하시고 공부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김시정 일본 시인 김시정 시인이 책으로 제주 분들보다 더 많이 애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의미야? 일본에서는 대시인이시고 어떤 관계가 맞습니다. 있느냐 생각하셔서 일본의 이런 식민지의 지배とか 이안후의 문제とか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날 만석이 돼서 계단에 앉거나 뒤에 서서 관람해야 할 정도였는데요. 단원들도 힘을 얻고 힘차게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워낙에 뭐 머지머지 인거가 아이! 아이고 밥 먹어. 참 모둠에 밥 먹고 이래야지. 되게 안부 인사잖아요. 네. 밥 먹어. 할머니로 분한 김기강 배우가 주먹밥과 삶은 계란 나눠주면서 공연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말씀. 어머니, 아버지, 전문들이요. 4월 3일 오늘 당신의 아들 딸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사삼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울음조차 삼켜야 했고 말하는 것도 소리내어 하소연하는 것도 못했던 그 세월. 그 고통의 시간을 알기에 관객들도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미랑선은 생지옥이었다. 오줌 냄새, 토한 냄새, 바닷물이 허리까지 차오른다. 샌달의 공장에서 일하는데 젊은 약 선생님부터 노년의 할머니, 열연을 펼친 김기강 배우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을 실은 배는 희망의 배가 되어 영혼들이 꿈꾸던 나라로 보내지며 연극은 끝이 났는데요. 김기강 배우가 펼친 혼신의 연기에 관객들도 뜨거운 눈물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부모님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살아온 생각이 막 부모님 없이 살아온 생각도 나고 이중적인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좀 잘 표현해 주셔서 너무 잘 이해가 됐었고 처음에 배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된 사연부터
다시 그 억울한 영혼들을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는 과정이 너무 억울하면서도 너무 너무 감동이었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카이노의 제주 사람들.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힘이 된다는 것으로 믿고 열심히 직선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김기강 배우도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카이노의 제주 사람들. 그 시절 그들이 꿈꾸던 세상과 제일 제주인들의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연극에 담고 싶었다는 배우 김기강. 이 연극을 통해 제일 제주인들의 삶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극단 도래 이카이노 삼촌의 깃발이라는 1인 극을 저희가 보면서 그 얼마 전에 사실 이 제주 4.3을 주제로 한 공연팀이 왔었잖아요, 일본에서. 네. 그래서 연극 바람의 소리가 이제 제일 제주인 초청 공연으로 있었는데 정말 그때처럼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시고 또 좌석도 매진이 될 정도로 성황리에 네. 이번 공연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였듯이 객석이 만석이었어요. 꽉 찼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 오신 이 귀한 손님들이셨는데 극단 돌은 유쾌한 친구라는 이름의 마니아 팬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김기강 배우의 SNS 소식을 듣고 일본에서부터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제주도로 오신 거였죠. 와, 근데 김기강 배우가 아까 화면에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제주인 3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한국어를 아주 잘하시고 그건 당연하고 또 제주어도 아주 잘 부사를 네. 하시더라고요. 밥 먹었을까? 네.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밥 먹었을까? 그러니까요. 저도 참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인상적이었어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참 이 4.3이라는 단순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역사를 이렇게 혼자서 1인극으로 꾸려간다는 게 참 놀라웠고요. 네. 그 에너지가 무대를 꽉 채우더라고요. 1인극이지만. 네. 그리고 또 혼자 극본, 연출 이렇게 연기까지 하시는 게 새삼 대단했습니다. 네, 네.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 김기강 배우의 할머니는 이제 일본으로 건너오셨고 부모님 모두 다 이 제주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주에 대한 이 사랑과 애정이 굉장히 깊으신데요. 이 25년 전에는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이 노리페 한라산과 함께 제일동포의 이야기를 연극에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공연 기대해보고요. 자, 오늘 좋은 소식 전해주신 정종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스로 포장할게요. 여기다가 해. 4,500원 결제하겠습니다. 아,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포장해주세요. 네, 4,800원 결제하겠습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번 한 주 제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2주엔을 꽉 채워주시는 동굴 목소리. 우리 스튜디오를 목소리로 가득 채워주시는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께서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꿀보이스십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좀 첫 방송 나가고 나서 네. 주위에서 좀 반응이 있던가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시간도 이 시간인데 우리 네. 제주엔이 토요일 오전에도 또 재방송으로 또 방송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또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조금 새삼스럽지만 우리 제주 지역 사회에 MBC가 끼친 또 선한 네. 영향력을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올라타신 겁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첫 소식은요. 우리에게 왕벚꽃 거리로 더 유명한 곳이죠. 3도 1동의 전농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전환된다는 소식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요? 이건 좀 명칭이 살짝 생소한데. 네, 조금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겠는 게요. 표현 그대로 도로의 전 영역에서 보행자를 우선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이게 흔히 알려져 있는 차 없는 거리랑은 조금은 다른 것이
차량 통행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뒤에 따라오는 차량은 서행하거나 아니면 보행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속도 제한도 시속 20km로 제한이 되고요. 그렇군요. 아마 가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농로가 사실 벚꽃 필 무렵 되면은 정말 인산 이내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렇죠. 거기 이제 주변에서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사실 사고 위험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행자 도로가 이렇게 정착이 된다면은 굉장히 좀 환경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눈여겨 볼 점은요. 이번 전농로의 보행자 우선 도로 전환이 15분 도시 제주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조금 익숙해진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네. 15분 도시,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15분 이내의 거리에 둘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뜻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분 도시라는 이제 이름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데 근데 그 살면서 꼭 필요한 모든 시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그러할까요? 네,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우선 의료시설이 있겠고요. 아. 그렇죠. 또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또 어린이집 같은 돌봄시설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뭐 생필품이나 식료품 같은 것을 살 수 있는 판매시설, 또 여가시설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 이 15분이라는 기준이 차량을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번 보행자 우선도로 전환도 걷기 좋은 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는 걸어 다니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네. 어쨌든 이름처럼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역에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도 궁금해요. 주민들 반응 어떤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취지나 목적은 여러모로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취지와 별개로 우려도 적지만은 않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4일에 전농로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네.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주민분 중에는 이제 거리가 새롭게 변하면서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뭐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또 반면에 차량 통행이 아무래도 불편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전농로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또 한 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이 동시에 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사고 위험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거리가 벚꽃이 한창 필 때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곳인데 그렇다고 평소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거나 한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도로만 바꾼다고 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다른 도로에 좀 과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다른 도로가 뭐 교통체증이라든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닐지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을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니까.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번 15분 도시 정책이 굉장히 제주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농로 보행자 우선도로가 이 15분 도시의 정책에 뭐랄까요? 좀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고 할까요? 이게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 성공 여부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농로가 성공적으로 전환이 되면은 서귀포시의 중정로 또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로 전환할 예정이고요. 그 외 지역으로도 더 확대가 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과정을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보행자 우선도로를 이렇게 도입하는 취지가 어떻게 보면 전농로 주변의 활성화,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고 원도심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도 잘 수렴이 돼서 보행자 우선도로의 취지가 좀 잘 사라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기후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제주 하면은 대표하는 과일은 여전히 감귤. 그렇죠. 그렇죠. 제주 감귤 규격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변경이 됩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상품성이 있는지를 조례로 정하고 있거든요.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제주 감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판매가 되면은 이거 농가들이 다 같이 피해를 보고 다 같이 죽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이었죠. 네. 그래서 그동안은 너무 과일 크기가 크거나 또는 너무 작거나 하는 과일들은 비상품 감귤이라고 이제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막아왔습니다. 네. 이를 어기면은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정도로 강하게 규제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바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 상품용 감귤의 크기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이게 달고 맛만 네. 있으면 사이즈를 크게 상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네. 살 때 오히려 저는 까먹기 좀 더 편리하고 딱 사이즈도 알맞아서 작은 귤을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좀 미니멀 열풍이라고 할까요? 아, 작은 미니멀리즘의 네. 일환으로? 꼬마 뭐 이런 식으로 붙죠. 이름이. 그죠. 네. 예전에는 사실 이런 꼬마 감귤들이 좀 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버리기도 뭐하고 판매는 못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나눠 먹었잖아요. 네. 파치라고 해서 제가 많이들 좀 받아왔었는데 네. 이제는 이런 작은 감귤들도 당도만 일정 기준을 충족을 하면은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당도 기준은 이제는 10브릭스를 넘으면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약간 덜 익은 느낌의 좀 푸른빛을 띠고 있는 감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감귤들도 우리가 청귤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름 브랜딩화에 성공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당도만 일정 기준을 넘기면은 요 색깔도 관계없이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 감귤 파도봉이라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귤 유통 명정제라는 게 생겨났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안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감귤의 생산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크기나 이런 것보다는 맛의 기준으로 간다.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변화된 흐름을 반영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감귤 농가에서도 네. 이제 더더욱 당도에 신경을 쓰는 네. 그런 추세가 또 굳어지면은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또 제주 감귤 산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또 마지막 소식 좀 더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은요. 장장 26km에 달하는 구국도를 대체하는 우회도로인 애조로가 완전 개통됐습니다. 혹시 애조로의 어원이 뭔지 아시나요? 알고 있죠. 애월과 조천을 잇는다고 해서 앞글자 애조로 아닌가요? 정확해요. 정확하십니다. 네. 제주도 도로에는 이런 직관적인 이름의 도로가 많죠. 뭐 가령 연삼로는 연동이랑 삼양을 잇는 도로고 남조로는 남원과 조천을 잇는 도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애월과 조천을 직접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완성되면서 이 동서를 잇는 교통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조로가 처음 착공된 시기가 1999년이었더라고요.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원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도로를 조금씩 연결하는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꾸준히 공사가 진행된 것인데요. 마침내 25년 만에 완전 개통되면서 이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제주의 차량 증가 속도는 뭐 전국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지난달 기준으로 제주에서 운행 중인 차량만 4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세대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전국 평균이 1.1대가 채 되지 않는데 제주는 1.3대가 넘었습니다. 이게 전국 2위에 달하는 기록입니다. 특히 이제 노형 로터리와 같이 평소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는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죠. 이제 애조로를 직접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혜택이 있겠지만 또 그곳 이렇게 한 곳으로 몰리던 교통량을 분산시켜주는 효과도 이제 누릴 수 있게 돼서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전까지 이렇게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익숙한 도로 있잖아요. 연삼로, 연북로, 일주도로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이 도로들도 굉장히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서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네. 여기 애조로를 통해서 완전 개통이 되면서 25년 만에 26km가 또 새로 생긴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차량 이동에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되네요. 네. 네. 박성 기자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 알아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주말
주말엔 첫 번째 소식은요, 특별한 그림 일기 전시회입니다. 한 농부가 생전 자신의 삶을 100여 점의 그림 일기로 풀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리신 거죠. 저희 아버지는 농부세요. 평생 농부셨고 평생 한경면 청수리에서 지내셨던 처음부터 끝까지 농부세요. 평생을 농부로 사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인생의 황혼 무렵 갑자기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 기억 속에는 굉장히 당당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한 75세쯤 되셨을 때 마음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저희들은 다 바쁘잖아요. 아버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를 찾아오시면 아버지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요. 여기 사인펜하고 스케치북을 드리면서 아버지 여기다가 아버지가 가장 슬픈 지금 생각나는 가장 슬펐던 일이 뭐세요? 그걸 여기 한번 글로 한번 여기 써보시쿠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일어서기도 전에 사인펜을 떡 잡으시더니 스케치북에다가 가장 슬펐던 그 장면을 어린 시절의 장면을 그리시는 거예요. 본물이 터지듯 오래 묻어둔 기억들이 그림들로 살아납니다. 차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하지만 꼭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100여 점에 달하는 그림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림일기는 75세 농부 임경재가 가슴으로 써내려간 자서전이었던 거죠. 주로 일제강점기, 제주 4.3, 6.25 동란이 지난 다음에 가난을 극복하던 지역사회 개발을 하던 그 시대까지 같이 쭉 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60년대까지. 집신 한 짝이 없어 늘 맨발이었던 어린 목동은 자유롭게 나는 솔개가 부러웠습니다. 일제강점기 공출을 못내 매를 맞던 동네 노인을 바라보며 느꼈던 공포는 평생 잊히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에 속울음도 울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기억하고 싶지 않을 날이라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한 6년을 우셨는데 하면서 이제 그리셨어요.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우리 다 어머니 하면 다 울컥하잖아요. 그러니까 14살짜리 그 소년이 자기 앞에서 4월 3일 날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 어머니를 그리면서, 그리고 그 후에 그 한참 후까지 할머니가 정신을 이렇게 제정신으로 안 온 그 소년의 그 아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 1948년 4월 3일.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린 어머니. 울며 공포에 떠는 동생들을 감당하기에 그 또한 너무 어렸습니다. 60년 세월이 흘러도 참혹한 그날의 풍경과 공기까지 또렷하게 소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 공포가 이 평생 동안 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를 65년 동안 이 공포와 이 불안이 아버지에게 잠재했던 거잖아요. 개인의 자서전을 넘어 제주의 현대사를 보여주는 농부의 그림 일기는 모두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 나이가 지금 70 넘은 상태에서 했는데 하나하나,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우리 나이도 다 잊어버릴 텐데 이제 이 사건이다 보니까 자기 머릿속으로 이제 다 기억했다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소년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다 한 건데 대단한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은 연극 배소고지가 제주 무대에 올려집니다.
연극 배소고지 이야기는 실제 한국전쟁 당시에 벌어졌던 전북 임실면에서 벌어졌던 그 양민학살 사건의 생존자의 구술 기록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인데요. 사회에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서 다루었던 진주 작가가 이번에는 전쟁의 역사에서 소외됐던 여성들의 삶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연극 배소고지는 탁월한 연출과 흡입력 있는 배우들의 연기로 국내외상을 두루 수상하며 작품성을 검증받았습니다. 특히 살아남기 위해서 방관자 또 공모자 또 가해자 피해자로 삶을 선택 강요당했던 내 여성의 삶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면서 절제된 무대 위에 배우의 앙상블을 펼쳐내는 작품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여성의 목소리로 담아낸 연극 배소고지. 7월 13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무대에 올려지는데요. 4.3의 기억이 있는 제주에는 특히 깊은 감동과 위로의 무대가 될 듯합니다. 제주 작곡가 안현순의 두 번째 작곡 발표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제주의 사랑입니다. 제주의 자연, 사람, 그리고 제주의 아픔, 해녀 문화, 제주의 부부까지 우리 제주 시인님들의 시로 구성이 되었고요. 선조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에서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 감사함을 음악에 담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에는 그 남성 성악가들의 솔로와 앙상블로 좀 더 웅장하고 감미로운 그런 특별한 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피아노 트리오를 통해서 풍부한 울림으로 우리 제주의 사랑을 깊이 느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랫동안 제주를 이야기하며 세계 속 빛나는 제주를 꿈꾸는 작곡가 안현순의 무대를 응원합니다. 네, 고 임경재 농부의 그 그림 일기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라서 뭉클해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개인의 그냥 일기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정말 이 제주의 현대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 4.3의 소중한 역사 자료이자 기록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아까 그 연극 있잖아요. 네. 정말 전쟁의 아픔을 여성의 시각으로 풀어낸 연극 배소고지도 참 이 4.3을 겪은 우리 제주도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정말 화제를 불러일으킨 연극 무대여서 모처럼 제주를 찾은 만큼 함께 하시면서 의미 있는 주말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네, 다음은 7월 13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제주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장맛비로 계곡이나 하천의 하류가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 야영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7월 14일 일요일의 날씨입니다. 장맛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 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올라가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이번 장맛비는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올 예정이라고 해요. 또 주말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무더위까지 함께 올 예상이라고 하니까요. 네. 최신 예보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좀 행복하게 주말을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직 장마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주도나 네.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호태우 해변과 삼양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달 동안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해요. 예, 잘 살펴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맘때쯤이면 바다에 나타나는 불청객이 있어요. 바로 이 해파리. 해파리. 요리조리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쏘기도 하는데 그게 참 문제잖아요. 올해도 독성 강한 대형 해파리가 제주 해상에서 자주 출몰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실 때는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제주엔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